고기도 많이 나고 보니까 그거 위험하다는 게 사실이다. 난 항상 현장 확인 중이잖아. 머리 떨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상보를 나쁘다. 어떻게 수로 만난다 고생하셨죠? 봉사하는데 한 번이라도 돌나르고 시민들한테 참여하세요. 진짜 세워라. 수고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부가 원래 하면 돼. 그러면 이제 해줄 때까지 우리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거냐? 정부가 할 때까지, 해줄 때까지 기다릴래요? 그냥 작은 일은 우리가 힘들어도 좀 해볼래요? 힘이 들지만 어떻게, 내가 막 수로를 놔놓고 물이 막 내려가니까 기분이 좋았잖아요. 첫 번은 막 잘 못 만들었다고 스님 야단 맞을까 봐 겁을 내고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삐딱삐딱해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나는 회사가 반듯하게 잘 만든 것보다 여러분들이 삐딱삐딱하게 만들어도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를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들어야 돼. 부탄에서 이 동네가 제일 낫네 이런 소리를 들어요. 남자들은 술 먹고 너무 놀지 말고 겨울에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렌자라 사마야 사시디 팔라홍 일 많이 했어.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들 해보셨다시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나갈 때 이게 차가 안 막히고 싹 지나가면 기분이 아주 좋다고. 부처님은 이래 좋은 집에서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나무 밑에서 살거나 동굴에서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집에서 살아요, 나무 밑에서 살아요? 그러면 사람 집부터 먼저 지어야 돼요, 부처님 집부터 먼저 지어야 돼요? 부처님은 아직 좀 나무 밑에서 살아도 되니까 좀 이따가 사람 사는 것부터 해놓고 하자. 너희 시민 너부터 사는 게 네가 못살라. 민이 있다 보니 미범 미덤이 봤다. 최대 딘 매다했다. 미직도 했다. 패대 의민지를 패대 어구지를 먹고 왔다. 감사합니다. 개인 집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모두의 집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돼. 내 집 수리하기도 힘든데 남의 집을 가서 도와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서로 돕고 살았잖아요. 동네 사람이 다 이래 어울려서 도와주셔가 어쨌든 잘 됐습니다. 랑키를 움직여, 랑키를 짓고. 동네마다 하나씩 해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5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파딘체. 주민들이 아주 열심히 했고 기뻐했다. 스님 우리를 도와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손을 갖고 저렇게 하네. 하루 일당 받고 일하나 지금? 금마씨.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일당은 아니고 오늘 여기 왔으니까 내일 이제 친구 거부터 봐야 될 거. 수고해요. 우리도 어릴 때는 다 심었어요. 정부가 미처 못하는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자 합니다. 나는 안 하고 이거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이걸 하려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하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해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짐승 때문에 울타리를 치겠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말뚝은 내가 만들었다. 철조망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내가 만들 테니까 이 철조망만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건 지원된다. 울타리 쳐주세요. 이건 안 된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기 일 하듯이 아껴서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다. 5년 후에는 발도 개옥에 이렇게 괴로운 사람이 없도록 다 발도 개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도 잘 하겠습니다. 달람지 진내래 아니 차로 배려 진다 코라 진수 지역에 드디어 지기 라면스 아니기라 뚜뚜 주지 보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인생은 자기가 참여해서 해야 기쁨이 커진다. 올라갔다가 내려가. 주민들이 외국에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이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민스터가 에듀케이션 지가 딱딱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외국 가서 돈만 벌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우리의 나라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개발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월급이 좀 적더라도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가 강의를. 이런 주문지 시험 속에서 보니까 거기를 좀 봐. So how has your trip been? 바보하고 이 사람들이 다 좀 약간 망설였던 게 정말 선생님 말대로 주민들이 참여할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기쁘게 참여했어요. 네. 아주 잘 됐다. 인구가 적다, 나라가 적다, 산이 많다, 자꾸 이렇게 불리한 것만 생각하면 이게 힘든다. 거꾸로 이제 부탄이 갖는 장점이 뭔가 이렇게 됐거든요. 맑은 물 많고, 원래 인구가 적고, 또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좀 단결되어 있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접근해요. 이거 좋다. 온 세상이 물받아. 이 안에는 뭐 원래 안 살아야 되는 거야. 안 살 수가 없잖아,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 이거밖에 살 데가 없는데.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놀랐죠. 사람이 다치진 않았어요. 뭐 동물 같은 거는 잃어버린 사람. The fire has come quickly, then suddenly. That's why they cannot save their properties. 많은 것을 잃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임시로 잠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거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o one can, but he came here so that we are really thankful to him.
Thank you.